자, 오늘은 또 잠시 동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투자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매수매도 방법부터 바꿔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강의를 해 드려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은 첫 번째 매력적인 매수 대상을 고르지요. 그런데 매수 대상을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힘들어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을 올바로 살 때, 다시 말해서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찾습니다.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기는 매수하는 방법은 아는데 매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요. 근데 실제는 거의 대부분이 매수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매수하기 사전에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와야 되는데요. 우리 유령 같은 한달 정도 버텼더니 역시 멋진 수익을 준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종목들을 실사 과정을 차고 없이 수행하는 일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어디다 의지하죠? 예. 흥미로운 사연이 있거나 또 애널리스트 또는 주식 중개인이 강력 추천한 주식이 또 전문가들이 추천한 주식이 눈앞에 오면 매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요. 맞나요? 그런데 고수들은 어떻게 하죠?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진지하게 그것을 검증한다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값싼 주식일 대부분이 살라고 덤비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값싼 주식을 많이 살라고 덤비죠. 값싼 주식의 대부분은 값이 쌀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무시한다는 거죠. 주가가 약세라는 사실에 대단히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증되지 않는 사업이나 이런 이상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무조건 장기 투자, 3년만 장기 투자하면 돈 버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회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3년을 들고 가서 지금까지 상승장에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총 수익률이 만 3년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5% 수익률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종목은 자그마치 아마 60몇 종목이었었는데요. 3년을 들고 왔다 그럽니다. 이 상승장에 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자기는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장기 보유하면 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이렇게 다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헛고생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는 방법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또 기업을 추천하면 검증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을 실적을 3개월마다 하는데도 확인조차 안 하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이 계속 좋은 종목이 이어지는지, 부실한 종목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검증을 하려고 그러질 않고 무조건 3년 장기 보유하면 돈 버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와보니까 3년 만 3기는 지났는데 총 수익률이 5%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부실 종목을 끌어안고 있어서 손실이 커진 겁니다. 좋은 종목이 실적이 부진하면서 종목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수익이 큰 종목, 난 종목도 몇백 프로 난 종목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또 그런 종목은 또 많이 들고 있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죠?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매수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투자 기준을 놓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가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해버립니다. 그 수익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오히려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깎아주면요. 좋은 종목이 깎아주면 더 살라고 덤비는데, 단기 이익 났다고 잘라버린다고요. 그럼 수익이 커지냐고요? 절대로 커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라 그러면 또 올라가서 다른 종목도 올라가서 못 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계좌를 참 보니까 재밌는 것이 어느 분은 테라세미콘을 4천만 원 샀습니다. 예, 불과 얼마 안 됐지만 750만 원 벌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전문가님 기업 분석해서 실적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배팅을 해서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어땠나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코라홀딩스 한번 볼까요? 코라홀딩스 샀다가 손실을 다 본 거를 한 번에 다 복구를 하고도 수익을 냈습니다. 손실 난 거 다 까먹은 거 복구하고요. 이거 들고 있다가 손실이 너무 커졌는데 그걸 다 복구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수익까지 났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종목들을 어떻게 갖고 왔는데 그럼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에 맞는 주식을 찾을 수 없다면 좋은 종목이 아니라면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어제인가요? 어제 제가 종목을 추천해줘서 실제 있던 일을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었는데 어제 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제가 좋은 종목이다. 물론 한 달 전에도 샀습니다. 예, 바닥에서 한번 급등 나갔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또 한번 갈 거다. 그래서 어제 추가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매수를 해줬더니 아 전문가님 저는 사지지가 않습니다. 아 뭐가 안 사져요? 그랬더니 아 밑에 다 변했더니 또 도망가 버렸어요. 아 무슨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짠돌이 매매라고 그래갖고 밑에다 대놨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 아니지. 아 내일 지금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냥 시장가로 사야죠. 그랬더니 내일도 짠돌이 하다가 내일 날아가면 그 사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 이제 사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기는 밑에다 대놓고 사면 싸게 사지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또 놓칠 뻔했어요. 샀더니 오늘 많이 나가갖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내일 팔 거 아니라면 장기로 본다면 좋은 종목이라고 인정받았고 검증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과감히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직장을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야 되기 때문에 아래 두 호가 내려서 사보고 매수 예약해놓고 올라가서 두 호가 해놓고 이렇게 출근을 하면 어떤 거든 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밑에다 대놓고 사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좋은 종목 다 놓쳐버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놓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못 샀죠? 그랬더니 맞아요. 여러 번 놓쳤습니다. 그럼 그런 식의 누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투자잖아요. 그랬더니 아, 나는 여태까지 그게 올바른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과감히 매수하고 오늘 급등 나가버렸죠. 이것이 매수하는 방법조차도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또한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마찬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이 예, 여기서 단기 이격 났다고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살 때가 여기였으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얼마나 왔나? 78%. 아, 단기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된다. 천만에요. 저는 여기서 더 샀습니다. 세 번에 걸쳐 추가 매수를 더 해버렸습니다. 아, 우리 유료원이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전문가님 이 무슨 이유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는 이격 나서 이게 78% 수익이 장난 아니라서 제가 잘랐는데 전문가님 밑에서 또 삽니다. 그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는 겁니까? 아,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더 산다. 그랬더니 그게 맞는 방법입니까? 그럼 안 사셔도 좋죠. 두려우면 사지 마시고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수익이 오늘 160몇% 났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르려고 그러면 더 사게 만들고 못 팔았어. 지금 160몇%가 났습니다. 이게 진정한 투자 아닐까요? 뭐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어요? 오래 보유했습니다. 벌써. 이것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뭐죠?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보여야 되는데 맨 단기로 잘라먹다 보니까 큰 수익은 못 나고 맨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천장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일방적으로 거기에 맞춰버리면 시장이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꽃을 꺾지 말라고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꽃을 꺾는다고요.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얼마까지 갈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0루타가 갈 수도 있고, 예, 7루타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석 투자를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투자 방법을 배워가지고 전부 잘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할 매수를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는데 분할 매수하는 방법은 왜 그런 거죠?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방법이죠. 아까처럼 여기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인데요. 전문가님 짠돌이 매번 놓치니까 제가 오라 그래요. 분할 매수로 그냥 들어가라 시장가로. 그럼 매수했으면 다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 나눠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박탈당하고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매수도 막아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나빠서 진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비중을 나눠 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청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라 그러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방법도 잘못됐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또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이 기업이 확실히 뭔가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조사가 돼 있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포지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거나 좀 더 자세히 할 때는 매수를 늘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1차 매수를 벌써 한 달 전에 들어갔어요. 그죠? 급등 나와서 그냥 갈 줄 알았습니다. 못 나갔죠. 다시 눌렀어요. 그러더니 딱 나와서 전문가님 수익이 짭짤합니다. 한 달 참았더니 멋지네요. 이것이 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인데 또 어제도 또 포스코를 매도하려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매도하는 거죠?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적이 좋아서 가는데 왜 자르죠? 철강 종목이 나쁜 종목 아니잖아요. 그럼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안 자르겠습니다. 신고 깔라버렸죠.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정석 투자로서 큰 수익을 먹어야 되는데 맨 잘라 먹다가 큰 수익은 못 나고 예, 그 쪼잔한 수익 먹다가 큰 수익 다 놓쳐버리고 그냥 올라가는 건 쳐다만 보고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잘못된 투자 방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어느 분이 그러죠.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도는 매수보다 10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개 많은 사람들이 본능이나 감, 소문 등에 의존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죠. 아까 주성 엔지니어처럼 그냥 예, 이제 단기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죠. 우리는 더 샀습니다. 수익은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파는 방법과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을 정석을 배우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됩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님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오늘 사볼까요? 아, 코피나고 싶으면 해보시죠. 저희는 장대 음봉에는 절대로 안 삽니다. 장대 음봉 포스코를 샀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더 떨어졌네요. 쭉 빠졌네요. 장대 음봉 좋아한다고요? 쭉 빠졌네요. 사지 마라. 사는 방법은 따로 있다. 사는 방법을 정석으로 배웠을 때 여러분은 언제 사는지를 알게 되고 그 종목을 매수하면서 자유롭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긴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원익을 우리 유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님 몇 퍼센트? 아 지금 245% 났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45%요? 참 우리 지금 70세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문가님 제발 저 100% 나는 수익 한 번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요? 100% 별것도 아닌데 그 100%를 타령을 해요. 그랬더니 그 100%가 넘고 200%가 넘으니까 이제는 10루타를 한번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대요. 깎아주기만 하면 더 살라고 댐벼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진짜로 240몇% 났죠.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라 제가 강력 보유, 함부로 파는 사람은 제 방 식구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멋모르고 우리 유료원이 들어와서 여기서 샀습니다. 추가 매수라더니 못 사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이분도 수익이 지금 늦게 와서 샀는데 사갖고 무료방송에서 사갖고 근데 왜 여기서 사요? 예? 박스권 밑에서 사야지 왜 올라가서 샀어요? 그랬더니 더 갈 것 같아서 쫓아가서 샀습니다. 지금 37%가 넘게 났네요. 추가 매수했으니까 40% 넘었겠는데요. 자, 이것을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간다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강력하게 갔죠. 오늘 또 종목 나갔죠. 제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종목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로 날라가면서 오늘 무섭게 날라갔죠. 더전 비전.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안 자르고 지금까지 들고 있어서 전문가님 나 막차 탄 여인인데요. 자그마치요. 이 막차를 여기서 샀는데요. 참 기도 안 찹니다. 예? 추천할 때 여기서 샀는데 지금 엄청 나갔습니다. 그러니 유료원들은 얼마나 그 이전 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 지금 65%가 넘어갔네요. 여기서 샀나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날짜를 봐야 됐지만 제가 막차 탄 여인입니다. 예, 54%가 넘었네. 어제 50몇 프로였으니까 60% 넘은 거 맞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지난번에 박스 돌파하고 눌렀을 때 매수가 담은 사람은 팔고 일부는 들고 있습니다. 지금 158%네. 와, 158% 넘겠다. 이것이 뭐예요? 안 파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161%네요. 좋은 종목은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 자르다 보니까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왜 자르는 거죠? 주성이 나가면서 얼마 전에 대한 제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제강을 팔고 대한제으로 옮겨간다 그러는데 제가 옮겨가고 싶으면 해보시죠. 종고점 돌파하고 지금 신고가를 냈죠. 멋집니다. 전문가님 어떻게요? 살까요? 예, 사세요. 여기서 샀던가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무 잘 갑니다. 54% 났네요. 잘랐나요? 아니요. 전문가님 못 자르게 해서 저는 절대로 안 자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함부로 단기 고점이라고 매도한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갈 때는 그저 시장이 가는 대로 방향대로 붙들고 함부로 꽃을 꺾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를 때가 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악조건이 올 때가 반드시 조만간 또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가는 종목은 함부로 자르면 큰 수익은 영원히 있고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함부로 왜 자릅니까? 여러분이 투자의 정석을 배우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아나케미칼 제가 진짜로 끊임없이 박스권에서 사줬습니다. 1년 동안 사줬습니다. 진짜로. 업황 없으면 이 종목에 업황 종목이 없다면 무조건 사라. 이 박스권에 긴 박스권을 자그마치 1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지겹습니다. 가지도 않고 맨날 박스권에서만 움직입니다. 아 저점만 안 깨면 또 사요. 저점만 안 깨면 또 사. 괜찮으니까. 신고가고 나갑니다. 이게 뭐죠? 정석 투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실래요? 다 잘랐나요? 올바른 정석 투자는 여러분을 즐겁고 행복한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